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강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전에 했던 강의들에 보니까 제가 자료들은 더러더러 만들어 놨던데, 이전에도 보면 항상 진도에 밀려가지고 이 주제는 강의 못하고 끝내고 못하고 끝내고 그랬던 주제예요. 그래서 저로서도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게 어떤 면에서 뜻깊은 일이네요. 자, 선순환적 생활 습관인데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란, 두 번째, 악순환과 선순환의 개념, 세 번째, 역경을 통한 성장의 개념, 네 번째,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 다섯 번째, 침습적 반추에 머무는 이유, 여섯 번째, 침습적 반추에서 벗어나는 방법, 일곱 번째, 의도적 반추를 시작하는 방법. 아, 여기 의도적이라고 잘못되어 있네요. 요 숙고적, 그러니까 흔히 의도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이 좀 마땅찮다 해서 사람들 중에 보니까 이걸 숙고적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숙고적이라고 번역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의도적이라고 써놨네요. 숙고적 반추를 시작하는 방법.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 아홉 번째, 선순환을 촉진하는 방법. 12가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란 어떤 거냐. 자,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달리 말하면 욕구 충족적 생활 습관. 자신에게 만족스러운,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는 그 생활이 선순환적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경험담이나 당사자들이 회복 수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가장 강력한 선순환적 생활 습관 두 가지가, 하나가 운동이에요. 모든 종류의 운동은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회복에 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뭐든지 운동에 취미가 있어서 한 가지 운동을 하게 되면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제일 많이들 처음 시작하는 게 산책이에요. 산책, 하루에 한 시간씩 산책하는 거. 처음에는 뭐한 30분 산책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하루에 한 시간 또는 두 시간. 어떤 사람은 산책에 취미 붙이면 막 하루에 네 시간씩도 산책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흔히 이것도 처음에는 본인 혼자 산책하는 게잘안 되니까 흔히 가족들이 같이 가자고 이제 설득해서 산책을 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산책이 습관화가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산책 코스도 되게 중요해요. 코스가 마음에 들면 사람들이 습관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코스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습관화가 잘안 되죠. 아무튼 그래서 산책부터 시작해서 차차 다른 운동으로 관심사를 이제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운동은 무조건 도움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종교.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 일어섰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는 뭐 어떤 종교라도 관계가 없어요. 이게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또는 우리가 보면 흔히 사이비라고 이야기하지만 신흥 종교들. 신흥 종교 믿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성 종교에 비해서 신흥 종교가 갖는 당사자들 입장에서 느끼는 매력이 있어요. 기성 종교들,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 대형 교회 규모가 크면 클수록 내가 뭐 가도 아무도 내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지만,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좀 작은 교회일수록 당사자가 가면 그래도 사람들이 반겨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 다니는 게 이점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보통 보면 신흥 종교들이 누군가가 새로 올때 사람들이 대단히 환영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후로도 모임에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자꾸 해주기 때문에 가면은 자기를 어찌됐건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일단 뭐그 종교의 교리가 맞고 틀리고 어떠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뻐해주고 챙겨주고 하니까 이제 열심히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제 지금 뭐 이야기가 신흥 종교 믿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종교가 갖는 여러 가지 이점들 중에 하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맞이해주고 환대해주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소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종교의 교리, 그게 자기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 잡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나, 방황할 일이 적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또 종교를 믿게 되면 그 종교의 경전을, 그러니까 성경이면 성경을 매일처럼 좀 어느 정도씩 보고 읽는다든지, 절에 다니시는 분들 같으면 흔히 사경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경전을 뺏겨서 쓰는 것, 그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되는 일이고, 아무튼 운동과 종교가 매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이외에 회복수기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흔히 언급되는 생활습관들이 보면은 하나가 글쓰기. 글쓰기는 어떤 종류의 글쓰기라도 다 도움이 돼요. 이건 뒤에 제가 더 자세히 강조를 하겠지만, 글쓰기에 취미 있는 사람들은 글쓰기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는 일기 쓰는 것부터, 일기 쓰기,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거라도 자꾸 기록하고 메모하는 것, 그 다음에 표현적 글쓰기라는 거 있어요. 이것도 뒤에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 감사일기 쓰는 거. 감사일기도 말이 감사일기라 하지 사실은 감사 메모죠.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적는 거죠. 요런 것도 뒤에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책 읽기.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기. 그래서 책 읽기라든지 영어 공부하는 게 좋아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하여튼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 공부하는 게 좋아서 한 7개국어, 8개국어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 이 친구도 대인관계를 힘들어하니까 사람들을 못 만나고 집에 있으면서 맨날 시립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처럼 시립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립도서관에서 매일처럼 얼굴 보는 몇몇 사람하고는 그래도 대화를 나누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기가 새로운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러시아어를 자기가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혼자 공부하는 게 막히는 거예요. 막히니까 어느 날인가 용기를 내서 이 대학교에 있는 경북대학교 러시아어과 조교실에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조교한테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그 조교가 가르쳐 주니까 이후로는 공부하다가 막히면 그렇게 이제 자꾸 대학 조교실에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가 안 되는 친구들도 이렇게 자기가 취미로 느껴서 하는 거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접촉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공부. 수학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매일처럼 수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전부 다 도움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사실은 취미로만 끝나지 않고 좀 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외국어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번역사 같은 거 자격, 그것도 이제 자격증 있잖아요. 1급, 2급, 3급에서 그런 자격증 취득하고 해서 번역 일이라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쪽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도 뭐 보면은 조현병 당사자 중에도 특허 번역 이쪽으로 자격증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해서 그런 걸로 수입을 꽤 올리면서 사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자기가 이런 거 좋아하면 이런 걸로 학원 강사라도 하든지 또는 뭐 과외라도 하든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기 혼자 수학 공부하고 하는 건 좋은데 왜냐하면 대인관계가 잘 안 되니까 혼자 하는 건 잘하지만 학원에서 애들을 못 다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더욱 못 다뤄내는 게 애들이 아니라 학부모 상대를 못 하니까 이제 좀 이런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하는 데 취미가 있어서 계속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게 그래도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활동 많이들 하죠. 시 쓰는 거 좋아해서 시 쓰는 친구들이 있고 수필 쓰는 친구들이 있고 소설 쓰는 거 좋아해서 소설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거 전부 다 좋은 일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감정이 정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노래 듣는 거. 이건 뭐 거의 대다수 당사자들이 노래 듣는 걸 좋아해서 종일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방에서 노래를 듣는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노래방에 몇 년씩 자기는 매일처럼 노래방 다녔다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또 당사자들 중에는 자기는 트로트 치료했다.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자기 매일처럼 트로트 노래 듣고 트로트 노래 부르는 게 취미여서 그걸 계속 트로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계속 했더니 그거 통해서 자기가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 연주에 관심 있어 피아노를 친다든지 기타를 친다든지 이런.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참 우리 당사자들이 매일처럼 무료하게 집에서 허송세월을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다못해 기타라도 취미가 붙으면 종일 집에 앉아서 기타라도 치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직업이 아니라도 취미생활로서 기타를 치면서 살고 있고 딴 사람들과도 딴 사람들 모임 같은 데 가서도 기타도 쳐줄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그런 좀 답답한 거 안타까움이 있는데 아무튼 당사자들 중에 악기 연주하는 걸 좋아해서 어떤 악기든 그런 데 몰입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때로는 작곡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음악 활동에 전부 다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미술 활동, 그림 그리는 친구들 많죠. 어떤 그림이든 아무튼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그다음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공예 활동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활동들 다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동영상 보는 것, 인터넷 검색하는 것,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의 교류 활동, 인터넷 카페 활동하는 것, 이것도 많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 대표적인 인터넷 카페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라고 하는 다음에 있는 파란 마음, 하얀 마음이 당사자 중심의 카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있는 우기 모임 하는데도 요거 당사자하고 가족들이 같이 하는 카페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었던 다음에 있는 사라이 열쇠라는 카페도 결국 당사자 중심 카페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카페지기를 하다가 올해 초에 그거를 당사자 연지 미카엘이라는 분한테 카페지기를 넘겨줬는데 아무튼 거기도 당사자 중심 카페고 그러니까 그런 카페들이 있고 당사자 중심 카페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약간 놀이터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글들이 막 올라오는 게 영양가 없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냥 자기 기분 나는 대로 막 쓰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조증에 들어가거나 또는 상태가 좀 안 좋을 때는 막 한 명이 하루에 막 글을 막 뭐 30편, 40편씩 막 올려서 그냥 도배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사자들의 설사 놀이터라 할지라도 그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당사자 중심 카페로 조울증과 관련해서는 네이버에 코리안 매니아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거기는 회원수 꽤 많아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될 거예요. 네이버에 코리안 매니아라는 카페가 있고요. 그런 카페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중심의 인터넷 카페는 다음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카페가 꽤 인원수도 많고 커요. 그런데 이제 가족 중심 카페 아름다운 동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매우 관점이 보수적이에요. 약물 치료 중심이고 등등해서 약물 치료 이외의 다른 어떤 혁신적인 방법 이런 글들이 거기에는 거의 안 올라오죠. 그런 글들을 누군가가 올리면 운영진들이 삭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매우 혁신적인 정보를 올리는 카페가 사람을 위한 정신과 마음 카페인가 거기는 대단히 특이한 그 친구가 조현병인가 이런 것 같은데 취미가 하여튼 외국 자료 검색해서 보고 하는 게 취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의 혁신적인 방법들 그런 기사들 같은 게 있으면 찾아보고 자기가 옮기기도 하고 정리해서 올리기도 하고 해서 혁신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불행히도 조회수라든지가 거의
대단히 약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 사람들이 글을 올려도 댓글 같은 것도 잘 안 달고 하니까 인터넷 카페라고 하는 게 서로 간에 교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회원 유지가 되는데 자기 정보만 계속 자기가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 글만 계속 올려놔놓고 사람들이 와서 글 올려도 답변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좋은 자료들은 거기에 들어가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반드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 하나는 마인드포스트. 마인드포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에요. 마인드포스트는 만든 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벌써 한 그래도 한 5년가량 됐죠. 지금까지도 꾸준히 잘하고 있어요. 그 마인드포스트라고 하는 데 보면은 좋은 기사들이 많이 실리거든요. 그래서 그 마인드포스트 기사들을 때때로 한 번씩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현병 당사자라고 해서 사실은 일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조현병 당사자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마인드포스트의 그 이름이 박종원이라는 기자가 있는데 기사를 제가 읽어보면 제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기사를 잘 써요. 우리가 조현병 당사자이고 약을 먹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의미 부여를 하는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조울증 당사자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인터넷 쪽에서 활동하는 친구가 조은의 마음약국이라고 하는 조울증 카페 있잖아요. 인터넷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조은님 같은 경우에도 활동을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단순한 취미에서 나중에 취미를 넘어서 이게 수입이 자기한테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이게 자기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인터넷 상에서의 활동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여행하는 거 좋아해서 계속 자동차 몰고 온 사방을 돌아다닌 친구들도 있고 또는 뭐 국내 여행 또는 해외 여행, 여행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걸 통해 좋아졌다. 그 다음에 청소. 청소하는데 취미가 붙어가지고 집안 청소하는데 취미가 붙어서 그것 때문에 좋아지는 친구들도 있고요. 청소를 전혀 못하던 친구가 이것도 제가 잡초인생이라고 하는 제 책에 그 글을 써뒀는데 둘 다 조현병이에요. 부인은 20대를 거의 정신병원에서 보내다시피 했죠. 그 친구는 이 남편 못 만났으면 아마 거의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정신병원에서 둘이가 이제 만나서 사귀었는데 결혼하고 사실 한 6년 정도 동안에 이 남편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어요. 결혼해보니까 이게 뭐 보통이 아니거든요. 불안이 심해가지고 5분을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이제 쉼터를 성당동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 3년 쉼터 운영하다가 접었었는데 그 쉼터 운영할 때 보면은 거기 이제 사람들이 한 하루에 한 20명 가량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 오면은 5분을 못 있고 가자고 조르는 거예요. 막 가자고 조르고 불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제가 있다가 저는 이제 덜 불안하니까 처음에 와도 제 근처에는 잘 오는데 어쩌다가 제 옆에 낯선 손님이 오시거나 해서 제가 손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으면 가까이 못 오고 저 멀리를 빙빙 돌아요. 계속 걸어서 방 멀리 돌다가 나중에 보면 조금 이제 돌면서 점점 도는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거죠. 제 쪽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하면 저 멀리로 돌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덜 불안해지면서 가까이로 좁혀지는데 아무튼 그러다가 보니까 한 5분을 못 버티고 가자고 조르기 시작하면 남편이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좀 결국 길게 있어봐야 한 10분, 15분 있으면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남편도 완전히 이제 집에 갇혀 사는 거죠. 이 부인 때문에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오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한 6년을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온 집안일을 남편 혼자 다 한 거예요. 남편이니까 완전히 상전으로 모시고 산 거예요.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이 남편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궁리를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한 몇 년은 꼭 참고 다 해주다가 그 다음에 몇 년을 많이 싸웠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혼하느니 마느니까지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겁이 나서 애초에 안 하겠다 하는 거구나 싶어서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게 걸레 빠는 거부터 가르쳤는데 걸레 빠는 거 가르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다 하더라고요. 걸레를 빨 때에 처음에 한 3일 정도는
내가 화장실 문을 열어놔놓고 내가 걸레를 빨 테니까 너는 구경만 해라 하고 이제 빨기만 했고, 그 다음에 한 그러고 며칠 지나서는 그 다음에 내가 걸레 요거 빨아서 짜고 네가 요거 한 번만 더 짜서 짜달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빨고 그 다음에 짜는 건 네가 짜라 하고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을 바꿔서 네가 걸레 빨면 내가 옆에 짜줄게 해서 걸레 빨게 하고 옆에 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걸레 빠는 거 가르치는데 일주일이 걸렸고, 그 다음에 밥 파는 거 가르치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한 석 달, 두 달에서 한 석 달 걸렸다 하더라고요. 밥 파는 거 가르치는 게 밥을 항상 할 때마다 이제 눈에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돼서 그 물하는 고기에 밥솥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대요. 여기까지 물 채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하고. 근데 그거를 항상 할 때마다 처음에는 항상 원리가 그래요. 처음에는 항상 내가 하니까 너는 옆에 지켜봐라 해가지고 쌀 씻고 해서 이제 하다가 어느 날인가 돼서 네가 한번 해봐라. 내가 옆에서 다음 단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이제 해서 차차차차 역할을 넘겨준 거죠. 설거지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설거지 가르치는 것도 그렇게 처음에는 내가 설거지 할 때까지 네 옆에서 보기만 해라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날 며칠을 설거지하는 거 지켜만 보게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설거지 다 하고 나면 닌 요거 조개다 얹어라. 그러니까 요렇게 얹는 것만 시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네가 이제 설거지 한번 해봐라. 내가 얹어줄게. 요렇게 이제 하고, 요렇게 계속 역할을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방 청소, 걸레질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지켜만 봐라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가르친 게 아니라, 한 번에 종목을 하나씩 잡은 거예요. 걸레 빨기 가르치는 것부터 걸레 닦기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방 청소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밥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세탁기에 세탁물 넣고 하는 거 가르치는 거, 다 된 빨래 건조해서 개는 거 가르치는 것도 처음에는 개는 거 니는 옆에서 보기만 해라. 몇 날 며칠을 계속 보기만 하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요거 갯는 거 어떻게 해라, 저거 갖다 넣어라, 요것만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그래서 이 집안 살림 하는 거를 가르치는데 한 2년에서 3년 걸렸어요. 근데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부인도 무료했단 말이에요. 무료했는데 요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조금씩 생기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제 청소하는데 재미가 붙어가지고, 청소를 하고 나서 집이 반짝반짝한 걸 보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더라.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집안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막 길을 쓰고 집안 청소를 해가지고 그 집이 가보면 반짝반짝해요. 그 전에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전에는 밖에도, 그러니까 중간에는 어떻게 됐냐면, 중간에 자기 집에는 가보면 자기 집은 막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자기 집에서는 설거지도 하고 다 잘하는 애가 쉼터에만 딱 나오면 쉼터에서 하고, 또 때로는 우리 집에 이제 놀러 오라 해서 우리 집에 여러 친구들 와서 있고 할 때는 여기에서 손 하나 갖다 안 하려 하는 거예요. 해봐라 하면은 또 못해요 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남편이 쉼터에서도 가르치고 우리 집에 와서도 가르쳤어요. 얘가 자기 집에서는 잘 하는데 낯선 환경에 가니까 또 겁이 나서 애초에 안 하려 하는구나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제가 당사자도 우리 집에도 오라 하고 나도 저거 집에 가 자기도 하고 막 끼러던 시절인데, 그리고 쉼터도 오라 하고, 그러니까 이 낯선 환경에서 남편이 똑같이 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하는 거 너는 지켜만 봐라 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거들어 달라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역할 바꾸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제 쉼터 같은 데 와도 제가 할게요 하고 설거지 지가 다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이제 남편이 편해졌죠. 다 가르치고 났더니 이제 집안일 본인이 재미가 붙어가지고 청소하고 하는 거 다 자기가 열심히 하니까 이제 남편은 그때부터 좀 편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랬고, 그 친구는 그렇게 좋아졌는데, 그러면서도 끝끝내 안 떨어지고 힘들었던 게 사실은 환청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환청이 클로자핀으로 바꾸고 나서 환청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렇고 다른 친구도 하나 그런데, 그렇게 10년 이상을 환청에 시달리다가 클로자핀 바꾸고 나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이 친구가 중간에 좋아지는 과정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갔더니, 교수님, 제가 이제 제가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제 많이 편해졌구나 했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무렵부터 애가 사람이 달라진 거죠. 그 전에까지 하던 행동하고 이후에는 철이 든 거예요. 이제 보면은 의젓해지고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청소 이야기를 하니까 서울 쪽에서 제가 용인 쪽에 한동안 가족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제가 몇 차례 참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한 분이 당시에 나이가 한 50 후반 60 정도 되셨던 분인데 이분은 원래 20대 30대 때 학교 교사였던 분이에요. 근데 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조현병이 발병을 해가지고 교사 생활을 유지를 못하고 그만두고 또 결혼 생활도 결국 이혼당하고 해서 한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등등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기 시작했다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더더욱 이분이 도움을 받았는 게 그 다음에 자기가 직업으로 택했는 게 청소 아파트 같은 데 청소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문 청소 업체에 취직을 해서 청소하는 거. 자기는 청소가 자기한테 천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있을 때면 아무 걱정도 없고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교사를 하던 분이 청소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은 그 자존심이라든가. 근데 그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자기는 그걸 자신의 천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 청소도 사실은 자기가 취미만 붙이면 또는 자기가 이걸 아까 그 교사분의 이야기처럼 자기가 이걸 천직이라고 생각만 하면 이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막노동. 막노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노동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몇 사람 한 팀이 돼서 한 대여섯 명 한 팀이 돼서 전국으로 일하러 다니는 그 이제 리더격인 조장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있어서 전국에 아파트 현장이 있다면 거기가 숙식 같이 하면서 같이 거기에 몇 달씩 일하고 또 딴 데 또 몇 달씩 일하고 이런 그런 그룹에 속해가지고 그 이제 그런 그룹에 속할 수 있는 큰 요인은 뭐냐면 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잘 맞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속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막 노동하면서 사는 그런 친구도 봤고요. 근데 이제 그 그룹은 조금 덜 좋은 건 그거죠. 술을 많이 마시죠. 아무래도 그런 게 있고 그냥 막 노동하는 것도 있고 단순 작업 이런 대구에도 서안병원, 납병원 쪽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납병원이라든지 재활센터라든지에서 흔히 보면 이런 이제 일감들에서 뭐 조립하고 뭐 하면 많은 돈은 아니죠.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받는 이런 일들도 또 의외로 그거 하는 게 재밌다고 취미를 붙여서 그러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그 돈 버는 게 취미 부처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아르바이트는 뭐 많이들 시도하죠. 편의점 아르바이트, 커피숍 아르바이트, 식당의 서빙 아르바이트 등등 흔히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이 아르바이트가 20대 때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쉬운데 30대가 되면 점차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40대 되면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근데 이런 것도 본인 아르바이트 한 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언급하는 당사자들 많아요.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거, 학업, 취업, 직장 다니는 거, 직장 생활 이런 거 도움 많이 된다. 이런 것들이 하여튼 회복 수기에서 자기한테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되는 그런 활동들, 그런 생활 습관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방법 해서 앞에 방법들 이외에 제가 이제 12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결심하기, 두 번째 관찰과 기록, 세 번째 표현적 글쓰기, 네 번째 자기 노출, 자기 개방, 다섯 번째 주장 훈련, 자기 주장, 자기 표현, 여섯 번째 감사 훈련, 일곱 번째 자비 명상, 여덟 번째 마음 챙김 명상, 내지는 호흡 명상, 아홉 번째 마음 공부, 열 번째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정신 치료, 11번째 자서전 쓰기, 12번째 대중 강연하기. 이런 일들이 도움이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의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